볼만한 집인가? 별 볼일 없는 집인가? 하하, 이 집은 또 희한하게 해놨네, 나무로. 응? 완전히 옛날에 원목이네, 원목이야. 옛날 집은 맞긴 맞네. 맞긴 맞아. 이 장비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야, 아이고야. 산길은 굽이굽이 주인 떠난 빈집에는 찬바람만 지나누나. 이 집이 옛날 집이기는 해도 헤헤. 옛날에 말하던 남포. 여기가 가마솥 있는 자리네. 아, 그래도 집은 이거 언제 거야? 신문이 마지막 2004년 10월 29일쯤까지는 사람이 살았었다는 얘기지. 옛날에 진짜 이렇게 신문지 도배를 여기도 보면 2004년 11월 17일 누구야? 이쁘다.
울진 비디오. 산골에서 심심하니까 집이 상당히 오래된 그 나름대로 이것도 요즘 보기가 힘든 건데 한 20년 가까이 피워졌네. 야, 이런 것도 말이지. 나무가 땡땡하네. 그렇게 뭐 오래된 몇백 년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도 이건 근데 제재소에서 키워왔나? 어? 주인장 떠나간 산골집에 하루하루 폐허로 변하는구나. 집이 그래도 큰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지. 그래도요. 그건 다 해놨네. 호스도 연결돼 있고. 좋고 소나무도 멋지고
사진들 한번 찍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치 좋은 데가 참 많네. 희한한 곳. 아, 저는 정말 이런 데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없고 오직 새소리, 산바람 소리, 소나무 숲길. 청춘의 집벌 빈 냉정한 눈물. 학교도 있었나 이 동네에. 빠졌어요 저희 집에. 청옥산 송경태 안녕하세요. 40여 종에 달하는 화룡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숲으로서는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봄철 계곡 부위에 자생하는 한박꽃나무의 꽃은 장관을 이루며 여름철 산림욕을 하기에 최상의 장소입니다. 올라왔나? 신도로? 이렇진 않을 텐데. 태백이 60km네, 60km. 이거는 신도로가 아니고 구도로, 구도로. 야속한 조금 좋아졌네. 아유, 아침에.
시야가 안 좋더니 많이 좋아졌어. 바람이 허무한 시야가 또 조금 나빠지네.